네, 안녕하세요. 이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눠볼 주제는요. 취업 시즌과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 지금 7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1학기가 마치고 2학기가 곧 이제 다가옵니다만은 여름방학 시즌에 5학년이나 또 졸업생분들은 아마 이제 설계사무소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략 대형 사무소들이 이제 여름 때 원서를 받고 또 여러 절차를 통해가지고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5학년, 특히 건축 설계 사무소로 진로를 정하시는 분들에게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시즌이 됐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요 내용 가지고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설계 사무소에 취업할 것인가? 즉, 대형 사무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아틀리에 사무소로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들어와서 좀 경기가 굉장히 건설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경기 여파도 설계 사무소에 영향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2019년도를 마지막으로 하는 5학년 여러분들은 어느 사무소로 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해보면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큰 사무소로 가야 되는지 작은 사무소로 가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좀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큰 사무소로 갈지 작은 사무소로 갈지 답은 없는 거죠. 답은 없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각자 처해진 상황이 있고 또 각자 추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대형 사무소를 가든 아틀리에를 가든 똑같은 건축 설계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그래도 대형 사무소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형 사무소는 민간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가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은 사실 소형 사무소는 버티기가 대형 사무소보다는 어렵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이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존. 이라고 보신다면은 대형 사무소로 지원하는 것이 생존 전략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은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 작은 사무소 성격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도 굉장히 바쁜 사무소들이 있어요. 일이 굉장히 많은 사무소 같은 경우는 경기에 그렇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무소를 여러분이 좀 잘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형 사무소와 아틀리에 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성격이나 프로젝트 사이즈나 인력의 배치라든가 조직 구조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걸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대형 사무소로 갈 거냐라고 정해놨다면 대형 사무소에서 필터링을 해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 내에서 이제 어떤 사무소로 갈지를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아틀리에 사무소는 사실 상당히 많죠. 소형 사무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사무소로 갈지 이걸 좀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걸 결정하기 전에 어느 사무소를 지원하기 전에 먼저 취업한 선배들로부터 그 사무소 현황을 한번 좀 조사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무소에 어떤 일을 많이 하는지, 야근을 많이 하는지, 또 급여는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보고 이 회사가 내가 나름대로 한번 가볼 만하다. 힘들어도 여러분이 가서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가 생긴다면 한번 좀 지원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선배분이 없는 분들은 인터넷 카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그 직장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최대한 좀 조사해보고 어떤 사무소로 가야 될지 대형 사무소이냐 아틀리에냐 이걸 한번 여러분이 먼저 기준을 정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준비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한번 좀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어떤 작품들을 많이 했나 요거를 한번 여러분이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사무소를 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 설계사무소의 홈페이지가 최소한 있는 사무소는 여러분 좀 선택하셔야 되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작품들을 그동안 많이 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현상 설계 일을 많이 했느냐, 또 민간 일을 많이 했느냐, 또 두 번째는 특수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느냐. 그러니까 특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특수한 용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리조트 관련된 프로젝트만 계속 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거 프로젝트만 계속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어떤 공장이라든가 어떤 뭐, 플랜트 일이라든가 뭐 이런 일들의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를 여러분이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내용이 지어진 게 많은지, 그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가시면 건물이 준공된 프로젝트가 많은지 아니면 계획안만 많은지 이걸 여러분이 한번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설계사무소를 취업하기 전까지는 그 설계사무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즉 대형 사무소는 주로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현상 설계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데 아틀리에 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홈페이지에 작품 수가 또 적고 그리고 또 지어진 프로젝트가 없고 계획한 프로젝트만 굉장히 많으면 사실 그 사무소에서는 계획한 일밖에 못하는 거죠. 사실 뭐 그렇게 실질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계획한 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무소에 가서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나는 정말 지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이 거기서 한번 기준점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프로젝트가 어떤 유형이고 또 현상 설계를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들은 정말 고단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현상 설계가 굉장히 녹록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고 여러분이 그거를 정말 현상 설계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가셔도 되고 난 현상 설계를 하기 싫다. 민간 일만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제 민간 일을 많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좀 선정해서 또 회사를 선정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어떤 작품들을 많이 했나 이걸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회사의 문화는 어떤가? 그 회사가 설계사무소의 문화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그래서 대형 사무소든 소형 사무소든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를 여러분이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여러분이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미리 취업한 선배로부터 듣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회사의 문화가 아직도 군대 조직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뭐 지금이 뭐 많이 그 업계가 좋아졌다고 판단하겠지만 그래도 회사의 문화가 군대 조직 같은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 조직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적응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에 졸업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게 군대 조직 같은 회사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느냐, 나에게 맞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를 보면 가지 말아야 할 설계사무소 리스트가 있어요. 특히 뭐 대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경험해 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정말 최악인 그런 건축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라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한번 카페라든가 커뮤니티 가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뭐 없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좀 주변에 알아보면 여러분이 쉽게 그 회사들을 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형 사무소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이 쉽게 좀 그 회사의 문화 이런 내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틀리에 소장 같은 경우, 아틀리에 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문화를 좌우하는 게 그 회사의 소장입니다. 그 회사의 건축가죠. 건축사. 그래서 그 회사의 소장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건축사 사무소의 문화가 뭐 스승이 있어서 그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그런 방식들이었죠. 그러니까 봉급도 열악하고 근무 환경도 굉장히 안 좋고 말 그대로 그냥 일을 전수시킨다. 내 설계를 전수시킨다는 걸 가지고 굉장히 노동을 착취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그 스승으로부터
배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또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급여도 작고 엄청난 일을 했었던 그러한 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세대에서는 사실 그거를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듣는 얘기는요. 자기가 그렇게 스승으로부터 좀 불합리하게 업무를 배우고 업무를 했고 그런 사람이 똑같이 또 그렇게 시킨다는 거죠. 더 강하게, 더 심하게 그런 소장들이, 젊은 소장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축 설계 일을 할 때 내가 스승으로부터 일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 건축가가 가르친다. 그러니까 적은 봉급으로 참아라. 이렇게 시키는 회사도 분명히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좀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시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미 한번 들어가서 그걸 경험을 해버리고 몇 개월이 지나다 보면 상당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회사의 문화는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편에서는 여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사무소를 취업할 것인가? 큰 사무소냐? 아틀리에냐? 그 사무소가 어떤 작품들을 많이 했느냐? 어떤 프로젝트 유형을 하고 있느냐? 그걸 판단해 보시고 세 번째는 회사의 문화가 어떤지 여러분이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2편에서는요. 내 경력에 도움이 되는 회사인지 요거 부분을 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파이널 목표는 무언지 여기에 따라서 회사를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될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2편에서 추가적으로 좀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달 방학인데 여러분 취업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서 하반기 때 취업을 꼭 하시기를 권고하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좀 찍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2편에서 다음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